원래 배우가 꿈이셨습니까, 인 씨는? 네.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. 아,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는지?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. 아. 표현할 수 없는, 그땐 또 막 사춘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, 살면서. 그래서 아,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학창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? 인기?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?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얘기해보세요.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.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아, 그랬을 것 같아요.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모르니까. 그게 나다. 예쁘다는 의미는 뭐지? 그게 나다.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? 그러니까 내 스스로, 아니, 눈 앞에 내 스스로 알게 된 거야. 그게 나다. 예쁘다는 게 뭐지? 나 큰일 났다.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. 그게 나다. 아, 그럴 수 있을 거야. 손혜진 씨 하면은 사실 그 CF. 예, 음료 CF를 잊을 수가 없어요.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손혜진 씨가 사실 알려지게 되는. 이게 이제 인간 이온 음료다, 그 당시에. 예, 너무 그 광고하고 손혜진 씨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손혜진 씨 때문에 이 광고도 좀 유명해졌어요. 이 음료 회사에서 2년 연속 재계약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손혜진 씨가 최초로 재계약한 모델이라고. 아, 이 당시 좀 캐스팅할 때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. 이건 오디션을 보진 않았던 것 같고. 아, 그래요? 네. 네. 그래서 포카리스웨트. 얘기하셨으니까 하셔도 돼요. 포카리스웨트라는 이제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우와, 되게 좋은 그 광고잖아요. 네. 컨셉도 그렇고. 맞아요. 정말 제 대선배님들이 항상 거쳐가셨던. 맞아요. 그리스랑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. 아, 실제로 거기 가서 찍었구나. 실제로 그리스에서 찍었어요. 그래서 풍경도 너무 예뻤고. 산토리니인가요, 거기? 그죠? 네, 미코노스. 네. 산토리니에서 이제 찍었거든요. 아, 그 그리스 산토리니 한번 가보고 싶은데. 너무 좋아요. 한 번도 못 가봤어. 부산 가세요. 부산에 그 한국의 산토리니 있어요.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은. 어디지? 어느 지역이에요? 저도 모르겠어요. 검색하면. 이게 이제 이후에 클래식 여름 향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. 야, 이게 이제 21세기 클래식 멜로의 주역으로 불렸는데 한국 멜로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레전드 씬이.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. 이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그 씬이 떠올라요. 빗길을. 예. 진짜 그 씬은.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.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제 포장마차 고백 씬.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.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정말 이게 이제 이 장면 하나로 손혜진은 한국 그 영화사에서 자기 할 일을 마쳤다라는. 그러니까 요 두 씬만 가지고도 한국 영화 역사에 손혜진은 자기 할 일을 마쳤다. 이 영화가 되게 예전 거잖아요. 그렇죠. 꽤 됐죠. 15년 전? 막 이렇게 됐어요. 아, 그 장면이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패러디 해주시니까 저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눈물 연기예요. 나 지금 울고 있어. 눈물 안 보여?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. 나 다 까먹을 건데.
내가 대신 다 기억해 줄게. 손예진 씨가 울면 따라울게 돼. 왠지 모르게. 이게 왜냐하면은 우는 걸 너무 예쁘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울어도 좀 예쁠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돼요. 저러지 않을까? 근데 어. 보통은 흉하거든요. 저렇게 안 돼요. 보통은 흉해요. 이게 멜로 연기를 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? 멜로 연기, 뭐 코믹 연기, 뭐 호러 연기. 사실 이게 딱히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. 코믹 연기를 잘하는 분이 멜로도 잘하고 멜로를 잘하는 분들이 액션도 잘하고. 근데 저의 멜로 연기를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네, 맞아요. 두고 보니 그러네요. 네, 20대 때 했던 특히나 그런 멜로 연기들을 아직까지도 뭔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멜로의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뒤늦게 드는 거죠.